야, 너무 감사합니다.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뭐 그냥 특별히 안 하고 그냥 뭐 열심히. 돈가스. 야, 돈가스 좋아하세요. 역시 돈가스 먹으면 좋아져요, 여러분. 저 돈가스 하나 주면 돈가스 먹어요. 돈가스 먹고 피부도 좋아져요. 네. 하셨어요? 돈가스 먹어요. 돈가스 피부 좋아져요. 많이 먹어요. 네. 유민상 씨는 처음 보시는 겁니까? 처음 뵙죠, 우리. 네. 네, 저랑 저 스윙스 처음 봬요. 근데 왠지 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느낌이 스윙스. 네, 네. 우리 아들도 우리 래퍼들 좋아하기 때문에 아, 스윙스 음악도 많이 듣습니다. 혹시 아들분들 나이가 어떻게? 중2입니다. 중2. 아, 그럼 한창 좋아할 나이네요. 그래요? 저는 아직 아들 없고요. 네. 저도요. 아, 스윙스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스윙입니까? 스윙? 아, 뭐 비슷할 수 있는데 사실 무드 스윙스라는 표현인데 감정 기복이요. 감정 기복. 감정 기복. 근데 제가 문 씨라서 무드가 아니라 문으로 바꿔서 문 스윙스. 아, 짧게 해서 그냥 스윙스라고 해요. 요즘. 스윙스. 예. 문 스윙스. 문 스윙스. 예. 감정 기복이 스윙스. 예. 외국에서 살다 온 거 아니죠? 아, 살다 왔습니다. 어, 그래요? 예, 오래 살다 왔습니다. 어디, 아, 진짜? 예. 어디 살았어요? 미국이요. 어, 나 진짜. 아, 근데 보니까 뭐 어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뭐, 어디 졸업 막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한국에서 뭐 어디 졸업 학교 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미국 가서 이제 그 9년 살다가 와서 중학교 때부터 또 외국인 학교 다녔어요, 의정부. 아, 그래서 그냥 이게 안 딱 이게 저가 되더라고요. 서. 아, 그렇구나. 네. 아, 나는 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영어 섞어 쓰지만 저는 토종한국이에요. 네. 아쉬운 사람도 있죠. 예. 그러니까. 어, 약간. 네. 그래서 그랬구나. 성대 영어 영문학과 출신이시네요. 어, 아, 예. 영어는 워낙에 잘하시니까 뭐 워낙에 그죠? 참고로 점수 잘못 치셨어요. 그 20살 때 들어왔을 때 21살 때였는데요. 985였어요. 아, 거의 900, 985점. 지금 여기 저희가 70으로 970으로 조사가 됐는데 또 봤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봤어요? 토익을 봤어요. 아니, 한 6번 봤어요. 그냥 해마다 아니, 2년마다 왜요? 최저로 떨어졌어요. 한 935 나오더라고. 아, 보는 이유는 그냥 재미있어서 만점 한번 찍어 보고 싶어서. 근데 아, 재미로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재수없게 들릴 수 있는데. 어, 많이 재수없어요. 재밌어요. 많이 네, 죄송합니다. 네, 여튼 충분히 재수없었어요. 떨어지기만 합니다. 몸무게도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예. 아, 맞아요. 985점까지. 와. 한 만점 한번 찍어보시죠. 왜?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네. 그 외국인을 데려다가 토익을 보기에도 만점이 안 나온다더라고 잘. 아, 근데 상당히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그 문법적인 거나 이런 면에서 그냥 엑스퍼트 완전. 그러니까 문법은 그냥, 예.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한다면서요. 예, 예, 무서워요. 정말. 예. 난 토익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구경도 안 해봤어요. 나는. 그러니까요. 예. 자, 위지은 씨. 어, 스윙스와 유민상 씨 웃는 모습이 닮았어요. 어. 스윙스 왜 이렇게 귀여워? 약간 남 같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예. 아, 그런가요? 예. 눈이 좀 조금 작은 편이시죠? 그렇죠. 전 작죠. 약간 본인은 지금 저하고 약간 제가 우리 저 남 같지 않다는 느낌을 할 때 약간 거부하려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그냥 그냥 뭐 늘 듣는 이런 얘기니까 그렇죠. 알죠. 이렇게 한 90kg 넘는 사람들이 그렇죠. 항상 아, 아직 세 자리 안 갔군요. 아, 갔다 내려왔습니다. 아, 갔다 내려왔어요? 106까지 갔었습니다. 금방 돌아올 수 있거든요, 우리 식구들은. 그러니까. 금방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네, 큰일 나요. 맛있는 자리에 앉아있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을 것 같은 멤버예요. 진짜 식사는 어떻게 해요? 저, 그냥 먹고... 애식가예요? 아, 예, 정말 잘 먹고 좀 빨리 먹는 성격 빨리 급한 먹고 폭식하고 술 좋아하고 이런 거. 아, 네. 그럼 한번 가야 되겠다. 맛있는 사람 가야 되겠어요. 베스트 멤버네. 예. 최적화돼 있네. 몸도 되게 좋으시잖아요. 지금 아니 헬스장을 운영해요 지금? 예. 오,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겠네. 자기가... 어제부로 이제 다 닫았고요. 아, 그렇잖아요. 네, 좀 쉬어야 돼서. 실내 네. 운동하시는 곳을 이제 다들 좀 닫아달라고 자제해달라고. 네, 그러니까요. 네, 뭐 네. 내려왔으니까. 아, 그렇군요. 오늘 윤정환 씨, 오, 스윙스 형님 돈가스 가루털기 춤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춤 있었어요? 와우. 오케이, 그까지 거 이게 몸이 좀 뻣뻣해졌는데. 아, 이렇게 한번 해주면 딱딱딱 하고 뭘 해도 그냥 다 돈가스구나. 네, 그냥 어느새 제가 그게 돼 있더라고요. 네.